엘리자베스 1세 재임 초인 1500년대 중반, 영국은 아직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최강대국 스페인은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남아메리카에서 막대한 은광 수입을 얻는 중이었습니다. 영국은 아직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해적 드레이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스페인 상선들을 약탈해 그것을 영국 여왕에게 바쳤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의 무적항대가 맞붙은 해전에서는 영국 해군의 지휘관으로서 무적항대를 격파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제해권을 확보하고 세계 제1대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해적 드레이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드레이크를 나폴레옹과의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한 넬슨 제독과 함께 바다의 영웅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1543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항해술을 배워 노예 무역에 종사하던 그는 1568년 자신의 배를 가진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여했던 선단이 카리브해에서 스페인 해군의 습격을 받으며 그는 겨우 몸만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습니다. 이때 그의 스페인에 대한 복수심이 생겼습니다. 이후 그는 해적이 되었습니다. 서인도 제도와 파나마의 스페인 상선을 습격하고 식민지 마을을 약탈해 막대한 재화를 획득했습니다. 그의 해적 행위는 대서양 연안에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577년 그는 남아메리카 남단 마젤란 해협을 돌아 칠레, 페루의 스페인 배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스페인 배들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약탈한 재물을 가득 실은 그의 배를 스페인이 대서양에서 납포할 것이라고 판단한 그는 오히려 태평양을 통해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필리핀과 인도양을 거쳐 희망봉을 돌아 1580년 영국으로 귀환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마젤란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 일주를 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마젤란이 중간인 필리핀에서 죽었으므로 살아서 세계 일주를 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약탈한 것들을 영국 왕실에 바쳤는데 이때 돈으로 30만 파운드 상당으로 영국의 1년치 세입보다 많았습니다. 영국은 이 돈으로 함대를 증강하고 군대를 늘려 스페인과의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여왕은 스페인의 항의에도 개의치 않고 드레이크를 해군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해적질에 나섰는데 영국 여왕은 해군 병력까지 동원해 그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스페인이 무적 함대를 앞세워 영국을 공격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1588년에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맞선 영국 해군의 부사령관이 되어 전투를 실질적으로 지휘했습니다. 그는 화약과 기름을 싣고 불을 붙인 배를 적의 함대로 보내 불태우는 해적식 전법을 통해 스페인 함대를 공격했습니다. 이 해전 이후 영국은 바다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전투 중에도 그의 배는 약탈에 몰두하기도 해 그의 상관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약탈한 물품을 국가에 바쳐 전투에 참가한 병사들에게 충분한 급료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드레이크는 무적 함대와의 해전 이후 다시 해적질을 계속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1595년에는 카리브해에서 영국 함대를 이끌고 스페인 해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패했습니다. 그리고 1596년 배 위에서 이질이라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선원들은 철제관에 그의 시체를 넣고 수장했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유능한 해적이었으며 부귀 영화와 권력을 누린 해적으로서는 드물고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에서든 게임에서든 만화에서든 오늘날 해적을 다룬 대중문화 작품에서 그는 모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